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너무 혼자 열광하지 않아요? 저 맨날 상담하다 보면 혼자 막 열띠게 혼자서 막. 근데 너무 저도 막막하다 보니까 이런 조언을 좀 듣고 싶었어요. 특히 아 그러셨구나. 좀 도움이 됐나요 상담이? 어 그럼요 그럼요. 어떻게 보면은 막연하거든요. 그 시장이 되게 막연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그 프리로서도 그렇고 그 사업가적인 것도 그렇고 유튜브라든지 그 지금 카톡으로도 그 에듀니어스 그 카톡방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는 거를 저도 보잖아요. 그러면 되게 성공하셨다?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아, 성공했다. 네. 그러면 이제 뭐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? 궁금해. 벤치마킹 있나 대상. 궁금해서 이런 조언들이 좀 저는 당장은 필요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씀해주셨던 대로 좀 아직까지는 좀 크게 뭐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많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강사로서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하실 거예요. 야무지실 것 같아요. 약간 미래를 먼저 막 생각하시고 최대한 안전하게 뭔가 하려고 하시는 성격이 있는 거 보면. 네. 뭐든 되게 야무지게 잘 하실 것 같고 또 강의도 되게 재밌게 잘 하실 것 같고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잘 하실 거예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그리고 닥치면 뭐든 해요. 준비 잘 하시고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또 좋은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저도 감사합니다. 저희 다톡방에서 또 만나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